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구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입할 때 보통 계획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발주 기관을 선정해서 발주자가 선정이 되면 실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요구사항 수집입니다. 그래서 요구공학이 어떻게 보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학문적인 체계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공학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공학은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자, 요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추출, 분석, 명세, 검증, 변경 관리의 절차를 수행한다. 수행한다. 자, 키워드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 그리고 추출, 분석, 명세, 검증, 변경 관리, 추, 분, 명, 검, 변, 네, 다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거친다. 자, 근데 이러한 다섯 가지 프로세스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센터에서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추출, 분석, 명세, 검증, 변경 관리는 소프트웨어 EBOK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개발과 관리로 구분하고 있고, 개발에는 요구사항 추출, 분석, 명세, 검증까지는 갖고 변경 관리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 이게 CMMI 기준입니다. 변경 관리 CMMI 기준. 그래서 변경 관리 부분이 좀더 상세화됐다는 점을 보시고요.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제가 CMMI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CMMI의 프로세스 에어리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니까 요구사항 관리는 레벨 2에 있고요. 그죠? 요구사항 개발은 레벨 3에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도 있고요. 요구사항 관리는 레벨 2, 요구사항 개발은 레벨 3.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 관리는 레벨 2, 요구사항 개발은 레벨 3에 있는 CMMI 기준으로 이렇게 요구공학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의 종류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 그리고 명시적 요구사항과 묵시적 요구사항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출, 분석, 명세, 검증, 변경 관리 기준으로 상세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추출 단계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도출하는 단계다. 자, 이 단계 때 주로 수행하는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찰,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프로토타이핑. 자,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구사항 추출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법들. 자, 그 다음에 기능적 요구사항 추출은 말 그대로 시스템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 명세표에 의해서 도출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즉, 기능, 당연히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에 관계된 자료. 그 다음에 도출된 인터페이스. 외부와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거는 반드시 기능적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UI 부분. 그래서 누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사용자 그룹별, 권한별, 시스템을 할당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능 요구사항에 도출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비기능 요구사항이고, 또한 비기능 요구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고객이나 사용자가 구두나 문서를 통해서 미리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구현하면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또는 성능, 고객이 성능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시스템이 처리해 줘야 되는 성능치, 그다음에 보안, 품질, 그래서 데이터나 또는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품질 부분에 대해서도 비기능 요구사항이지만 요구사항을 추출해서 고객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요구사항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요구사항과 묵시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명시적 요구사항은 사용자 인터뷰나 업무 미팅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명시적 요구사항에는 기능과 비기능이 다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묵시적 요구사항에도 기능과 비기능이 다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명시적 요구사항에서는 주로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10자 이상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고객이 요구를 했을 경우는 명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사용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요구사항. 그게 기능일 수도 있고 비기능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필수 입력 항목의 널 체크. 고객이 널까지 체크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용자 입력단에. 그럴 경우라도 널 체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해줘야, 개발자들이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추출 분석 단계죠. 그냥 분석 단계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요구사항을 세분화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법은 구조적 분석 기법, 구조적 명세 기법, 객체 지향 분석 기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 모의고사나 시험에 가끔 나올 만한 것들, 구조적 분석 기법과 객체 지향 분석 기법입니다. 특히 객체 지향 분석 기법은 2교 시험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구조적 분석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료 흐름도 구조적 분석 기법의 산출물들입니다.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그다음에 소 단위 명세서, 미니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적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기본은 세 개가 있다. 그리고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는 우리가 객체 지향 이러면 객체 지향에 대한 분석과 설계 툴은 UML이라는 걸 씁니다. UML. 지금 UML 2.0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UML에서도 유독 객체 지향 분석 단계에서 쓰는 것은 유즈케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유즈케이스 모양을 간단하게 보시면 사용 사례와 또는 액터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include, extend, 확장과 포함, 내포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UML 부분은 따로 UML 시간을 할당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구 분석이 끝나면 뭐 어떤 산출물이 도출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구 분석 명세서라는 산출물이 도출됩니다. 요걸 우리는 SRS라고 하죠. 요것도 제가 별도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발자가 구현해야 할 요구사항 상세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요구 분석 명세서라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검증 단계로 오게 되면 사용자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이 단계도 품질을 보증하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검증을 사용자와 함께해서 그 요구사항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 방법은 리뷰나 인스펙션, 워크스루, VMV 같은 방법들이 있다. 이런 기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품질 관리에 관계된 설명을 할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변경 관리에서는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준선을 설정하고 변경하여 통지하는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공항에 대한 순서는 추출, 분석, 명세, 검증,
변경 관리의 5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카네기 멜론 대학과 SWE 비호케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